자, 레슨을 시작합니다. 30m. 그립은 그립다. 자, 가족 분위기로 보시면서 왼손을 많이 왼팔 펴주죠. 예, 오, 좋아요. 다리 가고, 팔이 가고. 팔이 가고. 어, 어때, 느낌? 어디 아프게 있어? 그렇죠, 꽉 잡으면. 꽉 잡아도 아픈 데가 없으셔야 돼. 예. 오, 이제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오케이. 이제 꽉 잡잖아요. 그럼 등이 펴져. 그죠? 예. 응.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오, 좋아요. 그러니까 등이 저기 바라 등보다 왼쪽으로 갈 수 없게끔 왼팔을 펴주는 거야. 해보면서. 오케이, 앉아보죠. 네, 누르시고. 이거. 흔들어보시고. 꽉 잡히죠. 오, 이거 잘 펴지네. 오. 이라고? 팔이다, 팔이다. 어때요? 그냥 왼쪽으로다가 벽을 쌓는 거예요. 왼팔이 계속 펴져 있다면 왼쪽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으로 갈까봐 항상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른쪽도 하고, 뒷땅 하고, 탑도 하고. 나의 방향은 항상 지금 저기를 바라보시고, 왼팔에 힘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타겟을 바라보고. 그죠? 네. 쫙 펴고, 자꾸 등도 펴주게 있고, 왼팔 펴주죠. 네. 펴보시고. 팔이 가고, 오케이. 네? 왼팔에 힘을 빼버리면 타점이 일단 불안정하고 잘 맞더라도 비거리가 작겠다. 잡아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왼팔에 그렇게 잡았으면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흔들어 보면서 강하게 잡아주는 거죠. 안 놓치게. 꽉 잡히죠? 예. 이제 쳐봅니다. 더 꽉 잡아야지 정확한 거리가 나오는데 지금도 약간 그러니까 비거리가 조금 더 있어요. 어차피 지나가진 않아요. 퍼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세게 쳐도 지나가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네. 근데 지나간 거 살짝 꼬부려. 살짝 꼬부리니까 꼬부렸던 팔에 탄력이 붙으니까 멀리가 안 돼. 계속 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은 절대 안 지나가요. 살짝 팔꿈치에 이 탄력을 넣단 말이에요. 손목에 탄력만 생기고 팔을 펴고 있어야 돼요. 아주 무쇠 팔을 만들었다. 네. 팔을 넣고. 오케이. 이렇게. 네? 안 아프다니까. 앞만 펴고 있어도, 왼팔을 앞만 펴고 있어도, 어디 아픈 데가 없어. 관절이. 손목이나 팔꿈치나 어깨 관절에 무리가 없다. 꽉 잡아도 안 아프다 이거죠. 네? 손가락만 조금 무리가 있어. 꽉 잡으시죠. 네. 다리가 들어가고, 팔이 열어. 이렇게까지 정상이 들어가. 이제 미치면서 저 바라보다 왼쪽으로 가지 않게끔 한다는 마음으로 왼팔을 펴주는 거예요. 뭐 미스가 되더라도 오른쪽으로 미스가 되죠. 그렇죠? 저쪽을 보면서 아, 난 이제 왼쪽으로 안 가겠다 한다는 마음으로 왼팔을 펴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미스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왼쪽으로다가 가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미스됐을 때는 뭐 오른쪽으로만 미스되고 왼쪽으로 미스는 없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왼팔이 튼튼해 질 거야. 아주 빡세요. 네.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뒤도 살짝 구부러졌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다시 피지 않아요. 그럼 아프죠. 흔들어주면서 왼팔이 튼튼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내딛만 타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플렉싱 할 때 안 부러진 게 이게 왜 한두 번 이렇게 손목을 흔들어서 손목을 부드럽게 해놔야 힘을 줘도 손목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팔이 안 부러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뒷눈이죠. 이런 느낌이죠. 저 왼손 할 땐 단단하게 잡으셔서 그러니까 요게 왼팔의 힘을 갖고 지금 쪽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복근인 것 같은데 팔에 구부러진 게 없기 때문에 쪽쪽 느끼는 거죠. 실제 악근은 큰 거죠. 한쪽으로 그냥 많이 올라간 것 뿐이지 실제는 악근이 작은 거라 쉽지가 않아요. 오, 근육 보이지? 완벽. 한쪽 보기 들어 놓으시면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왼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왼팔을 편다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렇게요. 뒷땅 나고 탑을 하고 되는 건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왼쪽이 가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몸에 있고 있어요. 저기 바람을 보면 왼팔에 힘을 주겠죠. 오케이. 내 타겟을 바라봐줘야 왼팔에 힘을 주게 돼요. 공만 바라보고 있으려면 왼팔이 뜨거워요. 공만 보려면 치려고 하니까. 저 바람을 보면서 네. 내가 저쪽으로 공격했고 왼팔을 펴놓는 거죠. 방금 말하는 취거리. 네. 흔들어 보면서 왼팔이 단단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60도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러면 왼팔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제일 무겁기 때문에 클럽 중에서 제일 세게 잡아야 돼. 조금만 약해도 시간이에요. 네? 오, 꽉 잡았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왼팔. 그래서 이렇게 3일 정도면은 그립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거죠. 저 왼팔이 단단하죠? 네. 다 봅니다.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렇게. 지나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타겟을 보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림을 갖기 때문에 지나갈 힘으로 백스윙을 하진 않아요. 뭔가 불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드는 거거든요. 가보면서 흔들어 보면서 절대 왼쪽으로 안 가겠고 왼팔을 펴놓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리 가고 팔을 가고 요 정도면 이게 바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근육이 지금같이 하는 게 꽉 참 단단한 거다. 이거 새끼손가락이 안 잡는 게 왜 왼팔에 힘이 무지하게 쓰게 된다고 놓칠까. 백스윙 올라가면서도 왼팔 힘이 안 되네.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거 꽉 잡히네. 이제 손을 쓰는 거야.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아우 아주 힘들었어. 느낌에는 뭐 로봇처럼 뻣뻣한 것 같은데 움직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대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을 익숙하게 하는 연습이세요. 자 흔들어 보시면 왼팔 펴시면 강력하신가요? 좋아요. 팔을 가요. 이야, 좋아요. 방향성이. 예.